자 그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은 텍스트 필드와는 다르게 텍스트 필드가 한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면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텍스트 필드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죠. 자 여기 문법에 보시면 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를 시작을 하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로 닫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어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사이에 이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용자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서버 쪽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값을 세팅하고 싶다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와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다가 기본, 기본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열렸을 때그 값이 이,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ows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rows라고 하는 것, 이 속성은,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를 지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row를 5로 지정을 하게 되면, row는 행의, 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다섯 줄에 해당되는 크기의 텍스트 에어리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콜스라고 하는 것은 컬럼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컬럼은 이 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입력한 열의 숫자만큼 음, 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을 2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대충 20개의 문자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텍스트 에어리어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크기가 그런데 이, 이 값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폰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폭이 가변적일 수도 있고 고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은 근사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를 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바로 여기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row 오라고 되어 있고 cols 20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기본 값을 주고 싶다면 여기다가 어 프로 그래밍이라고 입력하고 런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row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0으로 지정을 하고 run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0줄에 해당되는 길이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줄이죠. 그리고 c o l s 를 20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폭이 20 글자의 크기만큼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40으로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가 40 글자가 들어올 만큼의 크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텍스트 필드와 텍스트 에어리어의 차이는, 텍스트 필드는 한 줄,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히든, 히든 필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이고,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것이 히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라는 것은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를 입력받는 컨트롤이 패스워드입니다.